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난번 용인 농촌 테마파크에 이어 가까이에 위치한 용담 저수지 태교 둘레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꾸며놓은 태교 둘레길을 걸으며 재밌게 낚시하는 모습도 구경하고 전망 좋은 카페에서 호수를 바라보며 한박차도 마시며 휴식했어요. 또한 막걸리와 김치전을 무료로 제공하는 인심이 호환식당에서 식사도 했답니다. 캠핑장 부근에서 돌기 시작했는데 캠핑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와, 몇 마리 잡으셨어요? 6마리. 이거 먹진 못해요? 와, 먹는 사람 먹는데 저희는 안 먹어요. 이거죠? 네, 얘는 이거예요. 어? 낚시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오시면 정말 좋겠네요. 운치 있는 조그만 오솔길이 나와서 따라가 봤어요. 평화로이 먹이를 찾고 있던 학 한 마리가 저 때문에 놀라서 날아가네요. 낚시 좌대가 2만원이랍니다. 텐트와 낚시대들이 정말 멋지네요. 어떻게 해야 돼? 평화래 이게. 귀엽네요. 꼬마가 잡은 거랍니다. 좌대가 200여 개나 된다는데 이곳은 청정한 곳에다가 물고기까지 많으니 낚시꾼들에겐 최고의 장소 같습니다. 주변 환경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네요. 이제 운치 있는 제방길이 나와요. 황토로 된 제방길이 정겹습니다. 우와, 여긴 수산길이네요. 강원도 화천 수산길과 같아요. 수상 목교위로 걸으면 약간 흔들리는 게 재밌고 운치도 있어요. 화천에서 걸었던 수상길을 여기서 걷더니 짧지만 기분이 좋았답니다. 둘레길은 4.1km로 약 1시간가량 되는데 3분의 1을 걷고 나서 피곤할 무렵 멋진 카페 건물이 보여 들어갔습니다. 현대식 야외 방갈로네요. 예술적이에요. 알고 보니 아직 오픈을 안 했네요. 일주일 후면 영업한다는데 건물이 예뻐서 잠깐 들어가서 찍었습니다. 2층은 더 멋있어요. 환상적인 물의 전망이에요. 오픈하면 꼭 와야겠어요. 앞으로 용담 저수지 명소가 될 것 같네요. 이곳은 북카페입니다.
이곳도 물 조망은 되는데 실내는 좀 어두운 편이네요. 두 카페답게 책들이 정말 많았어요. 시간이 많다면 둘레길을 한 바퀴 돌고 음료 한잔 마시면서 책을 읽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걷다 보니 카페가 하나 또 나오는데 한방차집이라서 들어가 봤습니다. 보통 커피와 차 그리고 음료가 많고 한방차는 몇 가지 있었는데 전 목이 말라 시원한 자몽 아이스로 주문했어요. 현대 음료와 전통 음료가 같이 있으니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네요. 인테리어도 전통과 현대가 섞인 것 같네요. 물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쁜 자몽색에 큰 얼음 조각들이 듬뿍 먹음직하네요. 넣어주셨어요. 꽤 들어갔는지 달콤하더라고요. 이거 좀 드세요. 이게 내장비만 네. 없어서 하루가 하나 맑게 하는 차예요. 무슨 차예요? 카카오는 없어하고 네. 아 정말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지금 여기서 차를 만들어주셨나요? 한방차예요. 하수하고 세 가지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또 컨셉이 한반차니까 한반차를 이렇게 서비스를 주셨는데 아직 깔끔해요. 향도 좋은 것 같아요. 전망도 좋고 전망도 좋죠. 전통차도 마시고 여기서는 바라보면서 휴식해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녁은 근처에 있는 소풍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고장에서 만든 막걸리와 직접 부쳐먹는 김치전을 마음껏 무료로 먹을 수 있어요. 산채나물 정식 고등어로 시켰어요. 메인으로 제육볶음과 고등어 두 가지 중 선택하면 됩니다. 고등어가 무척 크네요. 된장찌개도 푸짐하고 맛있어 보이고요. 돌솥밥도 이천쌀밥같이 윤기가 나요. 시원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